독일 IT 매체 윈퓨처를 통해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홍보 이미지입니다.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은 최근까지 갤럭시 탭 S7 라이트로 알려졌으나 구글 플레이 지원 페이지에 팬 에디션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서 최종 출시 네이밍은 팬 에디션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예상되었던 것과 같이 홍보 이미지에는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이트 색상과 블랙 색상의 공식 렌더링입니다. 일전에 알려졌던 디자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탭 S7과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하고 전면 카메라는 가로 베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합니다. 삼성 로고 위치도 좌측 상단 가로 배치로 똑같고 중앙 하단에 AKG 로고가 각인되어 있으며 절연 뒤에 배치도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카메라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탭 S7 팬 에디션은 듀얼 카메라가 아닌 싱글 카메라가 채택되었고 카메라 렌즈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2차 마이크로 보입니다. 또한 탭 S7 팬 에디션은 탭 S7에 있는 LED 플래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펜 부착을 하는 위치의 띠가 없습니다. 펜 부착은 탭 S7과 동일하게 측면과 후면 둘 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보드 케이스는 서로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탭 S7 팬 에디션에서도 키보드 케이스를 활용하여 덱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스펙입니다. 탭 S7 팬 에디션은 탭 S7 플러스와 동일한 크기로 12.4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다만 큰 차이점은 탭 S7 팬 에디션은 IPS 기반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해상도는 2560, 1600, 최대 주사율은 60Hz입니다. 탭 S7 팬 에디션은 알려졌던 대로 스냅드래곤 750G를 탑재합니다. 스냅드래곤 750G는 A77과 A55 E+6으로 Geekbench 5 기준 싱글코어 640점, 멀티코어 1940점입니다. 스토리지 옵션은 64GB와 128GB로 나뉩니다. 스토리지 옵션에 따라 메모리 용량은 4GB와 6GB입니다. 그리고 SD카드 슬롯을 사용해 최대 1T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후면 메인 카메라는 8MP가 오토포커스를 지원하고 전면 카메라는 5MP이 탑재되며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1090mAh를 탑재하여 최대 12시간 배터리 타임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을 꼽아보자면 보급형 태블릿에선 보기 힘든 12.4인치 크기의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64GB 옵션의 4GB 램입니다. 보급형 태블릿이라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12에서 4GB 램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탭 S7 팬 에디션은 전체적인 스펙 자체가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은 불가능해 보이고 크기를 활용한 S펜 사용이 주류가 되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대했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와 같은 중저가형 스마트폰에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기도 했고 갤럭시 탭 S7이 좋은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인한 S펜 사용성 증가였기 때문에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에도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적용을 기대했었는데 아쉽지만 탭 S7 팬 에디션에는 최대 60Hz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팬 에디션이란 네이밍은 마음에 들지 않네요. 표본이 작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팬 에디션 제품과는 방향성이 너무 다르지 않나. 라이트를 붙이기엔 아까우니까 올려치기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일단 탭 S7 팬 에디션은 다른 것보다 출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제품입니다. 윈피처의 보도 내용으로는 5G 모델 기준 유럽 출고가가 649유로입니다. 그렇다면 북미 기준으로 와이파이 모델이 한 449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겠죠. 국내 출시 가격은 60만원대 안쪽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